이거 여기. 오, 오, 오! 대박! 야, 아유, 소름 끼쳐, 이게 뭐야? 으야. 자,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A little to the left. 너 그거 정신병이야! 라고 했던 그 정리 게임. 예전에 엄청 재밌게 플레이를 했었는데 이게 무려 DLC가 나왔다고 해요. DLC가 출시가 됐다고 해서 이걸로 한번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정말 재밌게 했었던 게임인데 플레이. 오, 벌써부터 설레. 어떡하지? 오잉? 이렇게인가? 어, 뭐야, 개구리 얼굴인가봐. 귀여워. 이거는 아마 이렇게 넣는 건가? 어? 아, 이런 것까지. 오케이, 오케이. 된 건가? 쉽네, 쉬워. 역시 처음은 가볍게. 다음. 이게 뭐지? 아, 일단 치워야 되나? 이런. 야, 저리, 가! 어, 뭐야, 안 가지는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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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해했어. 여기네. 이 자리 여기 탁 들어가는 거. 여기고. 여기고. 이건 어디다가 넣지? 여기네. 이건 뭐야? 설마, 이런 것도 모아놔야 돼? 야, 소리가 너무 좋은데? 여기네. 이거는 여긴가? 이거는 여긴가? 부금이 왜 이렇게 웅장해? 혹시 게임 소리 좀 크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어, 이거 여기다. 어, 아닌가? 약간 왜 이렇게 뒤틀리게 놔지지? 이게 정확하게 맞으면 딱 정자세로 놔지거든요. 이렇게 안 뒤틀리고. 이건 이렇게 막 삐뚤어지잖아. 여기 이게 이 자리란 얘기지. 자, 일단 정리해야 될 것들 다 위에 올려놔 보자. 깎아야 될 것들 빼고. 어? 여기다가 넣고. 이건 뭘까? 분필일까? 이것도 굵기 순으로 이렇게 딱 놔주고. 여기네. 아이고, 여기네. 아이고, 세상에. 이 문양까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마. 이거구먼. 아, 이것도 맞춰야 되겠네. 또 불편하네, 그지? 아이고, 정신병 게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잠깐, 이거 어떻게 놓는 거야? 이렇게 놓는 건가? 이거 왜 안 맞지? 이 자리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됐네. 이제 됐어. 이건
이게 뭐니? 뜬. 뜬. 일단 이거다. 그지? 그리고 이거다. 이거다. 너 그거 정신병이야! 아니 고무줄을 누가 이렇게 문양을 맞춰가지고 딱 맞춰서 넣냐고. 야 다른 거는 그래 다 이해할 수 있어. 좋아 기분 좋아. 너 얘 정신병이라니까? 와 씨. 무섭다 무서워. 이게 여기네. 아 이거 여기네. 이건 뭐야? 이쪽이 아닌가? 설마 누날 여기? 누날 여긴가 보다. 아, 여기 숨겨져 있는 게 있었네. 이거 정신병이야. 아, 모양을 깎아서 맞췄어 이거. 아니, 아무리 봐도 이거 약간 초크 같은 재질인 것 같은데. 아, 이 정도면 버려. 이거 버려 이거. 와 이건 또 뭐야. 대충 놓으니까 맞아지는 게 제일 신기한데. 어? 아니 나 제대로 안 놔줬는데. 아니 클리어가 돼버리면 아이 불편. 그래 뭐. 아니 연필 깎고 남은 것까지 정리를 해야 돼? 자 이제 여기에서 정리를 좀 해보자고. 고리가 많은 순으로. 짜잔. 뭐지? 아 좀 똑바로 가지런히 놔야 되는구나. 이 분류법이 4개나 있어요? 허... 어떡해? 일단 뚜껑부터 잘 끼워 놓아보자. 일단 색상! 가장 검은색! 이런 식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색. 이게 맞나? 뚜껑의 클립 위치? 아 어떻게 맞는 것 같아. 야 얘 진짜 정신병인가봐 얘. 아 나 진짜 좀 무서워. 이게 가운데고. 야 이게 맞나봐. 어떡해. 누가 우리 주인공 좀 살려주세요. 이 강박증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뚜껑의 크기 순서대로도 한번 해보자고? 아 그러네. 뚜껑의 크기가 또 다르네. 크기 순... 정말 의의가 없어가지고. 에헤이 이거 한 칸씩 다 밀어야 되네. 어? 이거 아닌가? 뚜껑을 잘못 끼운 거 아니냐고?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뭐 한 거니? 오 이번엔 뚜껑을 끼지 말고 펜촉의 크기 순으로 한번 해볼까? 밑둥이 수상하다고?
또 그렇게 보니까 또 그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아니 이게 왜 순서가 보이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나까지 미쳐가고 있는 건가? 어? 이게 맞나 봐. 어떻게? 근데 이게 맞나 봐. 밑동촌이 이게 맞나 봐. 이게 조금 더 두꺼워 보이지? 이리 와. 맞네. 밑동순이 맞아. 야, 이 미친 게임. 강박증 미쳤다. 이건 뭐야? 컷? 설마. 설마 책에 있는 무늬에 맞춰서 이걸 다 꽂아 넣어야 한다거나 뭐 그런 미친 짓을 하는 건 맞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 정도로 딱 맞으면 이건 꽂아줘야지 솔직히. 기가 막힌데 이건? 야 이거 어떻게 참아? 이건 어딨어? 나 왜 못 찾겠지? 이거 축소 버전. 이런 거는 버려야 되는 것들인가? 다른 꽃을 한번. 버려야 되는 것도 좀 끼어 있나 봐. 이 나뭇잎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꽃이 너무 예쁘다. 넌 나와! 저리 가! 책에 안 들어가는 꽃다위 필요 없어! 어? 꽃잎이 하나가 떨어져 있었네. 아 이렇게 하나둘씩 붙여야 되는구나. 이거 아닌데? 여기 있다. 하나도 버릴 게 없네. 걸을 타선이 없구먼? 불필요한 건 버려지는 건 줄 알았는데 꽃이 서로 조각나 있었던 거였어. 아마 역시 세상에 불필요한 건 없군요. 어? 뭐야? 뭐야? 왜 모자라? 뭐 버려져 있... 아 여기 있다. 이건 여기다가 꽂아주고 여기다 꽂아주고. 아 이거 이렇게 합치는 거구나. 그리고 여기. 아, 어쩐지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 맞더라니. 됐다. 아 너희들이 이미 막 열심히 이거 합체하는 거예요 막 얘기해줬어? 야 채팅 보면서 하면은 내가 해결을 못 하잖아. 어우 야 이거 그 세면대 밑에 그 수납장이구나. 보통은 우리 화장실 밑에 모습이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지 그지? 오늘 뭔가 갑자기 쏙 들어간 느낌인데? 여기다 걸어? 벌떡 서네. 어? 방금 뭔가 자리가 어 맞아 들어갔어 얘가. 얘를 기점으로 하나씩 더 보자고. 좀 가봐요. 어 이거 안 맞는다. 이거 아니다.
아니 뭐가 이렇게 지저분해. 어? 이 실루엣은? 이거 아니고요. 일단 화장지를 이 밑에다가 하나씩 넣으면 될 것 같고. 하, 또 이거 선이 선이 있네 또. 이렇게 해도 해야 되나? 재활용 통이 아마 여기 오른쪽에 딱 들어갈 것 같고, 그죠? 아이, 뭔가 이렇게 딱 맞는 게 없냐. 이거다! 오! 오, 기분 좋아. 오! 오, 기분 좋아. 너 왜 여기 딱 서? 너 여기야? 네가 여기면 이게 여기네. 아, 그거 정신병이야. 병원 좀 가봐 제발. 지금 위험한 수준이라고. 이거 여기. 대박. 야, 아유 소름 끼쳐. 이게 뭐야? 다 했다. 야, 손가락 마디마디 맞아. 야, 씨. 정리의 끝판왕이네, 진짜. 이 귀여워. 여기서 뭐하니? 우리 애기들 보는 것 같네. 이건 또 뭐야? 쟁반에 음식 담기? 이 누가 봐도 여긴데? 그지? 누가 봐도 여기고. 너 나와. 누가 봐도 여기고. 이건 누가 봐도 여기고. 이 먹다 마른 거는 어디다가 둬야 돼? 어디에다가 두면 잘 뒀다고 소문이 날까요? 여기다. 여기 아니야? 약간 좀 덜 맞는 느낌인데? 사과는 여기에다가 넣어달라고? 야, 아 여기에다가 두드는 거였구나. 야, 너무 이뻐요. 난 샐러드 여기에다가. 이 샐러드야? 대파야? 뭐야 이거? 아니 샐러드가 아니라 샐러리? 이쪽 아닌 것 같고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여기다. 이걸 부셔서 넣고 있네. 야, 진짜 넌 진짜. 이거 뭐야? 이거 왜 딱딱 맞지? 대박. 자, 이제 콩들을 잘 넣어야 되는데. 엥? 뭐야, 이게 맞다고? 어, 웬일로 이렇게 어거지로 쑤셔넣지? 뭔가 좀 불편한데? 뭐 딱딱 맞다가 안 맞으니까 또 불편한데? 미묘하게 아닌데? 아니, 차라리 딱 맞고 정신병 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저렇게 불편하느니.
아, 이게 난이도가 진짜 높은데. 아이고, 다 떨어진다. 이렇게. 아이고, 다 떨어진다. 어, 이게 걸리네? 손잡이 부분이 걸려요. 그럼 여기네, 밀대가. 이건 뭐야? 이게 여긴가? 칼은 잠깐만 좀 빠져있어봐. 칼은 어디에다가 거는지 모르겠어. 가위. 살짝 불편해. 이거 아닌 것 같아. 여긴가? 여긴가? 여기냐? 여긴가? 이게 지금 거리상으로는 제일 딱 맞는 것 같은데? 이번 거 너무 어려운데? 좀 짧은 것들을 여기에다가 걸어야 될 듯? 이게 맞나? 그 칼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는... 어? 아, 자석이 붙는구나. 오케이. 아, 그럼 이건 맞네. 이게 맞네, 지금. 순서가. 뭔가 불편하죠? 이 줄을 바꾸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 예! 보기 좋아. 좋아요. 아, 이런 건 좋지. 틀이 딱 보이잖아. 그지? 뭐야? 뭐? 일단 핑크색 주방. 핑크색 선반에는 핑크색이 들어가지. 아닌 것 같은데? 또 내려봐. 이렇게가 맞네. 아이, 색깔 깔맞춤은 할 필요가 없나 보네요. 여기 있는 걸 여기다가 넣어야 될 경우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이거 아닌가? 어, 이건가 본데? 이거 아닌가 봐. 여기네. 빨대. 빨대? 빨대 여기다가 놓는 게 맞나 본데? 어? 맞다! 아니야, 어디가? 어! 오! 이뻐. 오케이. 껍질 칼. 이건 뭐지? 이쑤시개네? 여긴가? 야, 이거 설마 이것도 정리해야 돼? 이거 버려. 에이, 설마 여기에다가 놓는 용도는 아니지? 어디에다가 둬야 될까요? 잘 모르겠네. 그냥 이거 여기.
금지막한 것들부터 해보자. 이게 뭐야 이 칼은. 잘가. 놓을 곳이 없는데 이거? 이건가? 맞네. 나 얘 뭔지 알 것 같아. 얜 뭐지? 설마. 오! 오! 홀리! 이 마더 성스러운 어머니. 야, 이건 너무 이쁘다, 진짜. 아, 이거 인정. 아, 이건 진짜 인정. 이건 그거 아니야?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노래가 왜 이렇게 정신이 나갈 것 같지? 좋아요. 그리고 이거 구슬 놓는 곳인가 봐. 동그라미. 뾰족이 여기야? 자, 다음에 이거 여기. 이거 여기. 다 됐어? 그럼 이제 쓰레기를 여기에다가. 아니. 아, 야, 이거 선을 이었어. 하나하나. 아, 병원 가봐, 제발. 병원을 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모아둬요 혹시? 이거 뭐 빵봉지 같은 거 묶을 때 쓰는 철사인 거 나도 아는데 보통 안 모으지 않아? 그치? 아니 그리고 애초에 있잖아. 아까 이쪽 칸에 있었던 거 그게 빵 봉투 묶는 거잖아 애초에 용도가. 그리고 집게를 사면 되는 걸 버려 제발. 버려. 이런 거 하나하나 줄 잊지 말라고. 찬장 너무 이쁘다. 이거 여긴가? 이게 여기가 맞다고? 와 이거 짱 커. 뭐지? 저리 가! 야! 뭐야 너. 딱 붙었어. 자석이야? 완전 딱 맞네? 너 저리 가봐. 그럼 넌 이거니? 호. 그럼 이거니? 호. 무늬가 맞는군요. 어? 선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맞나 봐. 그럼 이게 여기? 약간 너무 딱 들어맞는 느낌인데? 이게 맞나? 맞나봐. 어? 너네 다 나와. 진짜 주인을 찾았어. 나와봐. 할 게 있어. 이거지. 넌 끝나서 닫아 닫아. 어? 어? 왜?
왜 안 다치지? 그 여기에다가 컵케이크를 둬야 되나 봐. 컵케이크 하나가 모자라 불편해. 있다. 위치가 좀 이상하게 낮아지는데? 어? 어? 이게 맞나 본데?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아, 이렇게. 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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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너 일로 와. 왜 뭐가 안 맞는 느낌이지? 꽃이 중앙에 있어야 되나? 어? 이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여기 있어야지. 야, 와, 정신병 지대로다 진짜. 와, 보는 내가 정신병이 걸리겠는데? 어? 이거 쌓아지네요? 이렇게가 맞나? 잼이랑 그라인더랑 위치를 바꾸자고? 아, 오, 너네 똑똑하다. 아, 나 청소왕 타이틀 내려놔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걸 한 번에 파악하지 못하다니. 아, 안 돼. 아, 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씩 거는 거. 짱 커. 어? 느낌이 왔어. 어? 어! 어, 일단 얼추 맞는 것 같아. 이게 맞아? 되는 대로 바꿔놓은 것 같은데? 어? 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초를 주걱 옆에 붙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나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야, 아니 이 후라이팬이 간섭이 안 되는 곳이 없어. 그렇다고 밑에 걸기엔 너무 크고. 우리 지금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게 아닐까? 어? 찾았다! 됐어. 된 것 같아. 너 나와, 씨! 여기네. 긴 거부터 순서대로. 어? 이게 맞아? 아, 얘가 약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불편해서 이게 맞나 계속 이러고 있었네. 야, 그래도 하면 되긴 된다. 아, 힘들다.
천천히 해보자고. 아! 하기 싫어. 정리가 다 돼 있으면 기분이 좋은데 아 너무 막막해. 어 이거다. 나와 좀. 여기 아니야? 자꾸 떨어지냐 이거? 여긴 너무 크고. 혹시 겹쳐 놓는 건가? 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래, 어쩐지. 색깔이 좀 맞더라니. 어, 여기다. 이건 예술이다 진짜. 예술의 경지다. 너 뭐야 나와. 이것들은 어디에다가 넣는 거지? 응? 이게 여긴데? 그럼 얘가 얘가 여긴가? 넌 자리가 어디니? 너도 설마 여기야? 야 아닌데? 아 믹싱볼에 끼워넣자고? 아아 너네 한놈이었구나. 그럼 너는 뭐지? 반대인가? 아? 와 아 파스타 뭐야? 아 뭐 아 쭉 이어지게? 와 아 이렇게? 그래도 클리어가 안 되는데? 야, 설마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거냐? 혹시? 이것도? 모양 맞춰서? 근데 모양을 어떻게 맞추지? 아, 통조림 개수 순으로? 미친. 이렇게? 야, 진짜 너. 야, 지금 당장 나랑 병원 좀 가자. 너 그거 정신병이야! 나 그거 병이라고! 뭐지? 귀여워. 어? 야, 안 돼! 야, 너 주인한테 죽어! 아! 엉덩이. 쓰다듬기밖에 안 되네. 야 이렇게 정리하는 거에 진심인 애가 고양이가 저런 거 떨어뜨리는 건 용서를 한다고? 아직 갱생의 여지가 있어. 지금이야 빨리 병원 지금 가자. 아직 늦지 않았어. 혹시 이것도 다른 서랍장에 또 있거나 그러진 않네요. 아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왜 이렇게 막막하냐. 아니 전구가 들어갈 곳이 있네.
정글 도대체 어디다 넣어 했는데 있네. 오! 왜 저리 가? 이게 맞아? 나 왜 잘 안 맞는 거 같지? 맞는 건가? 희망찬 브금 나오지 마. 이건 정신병 게임이야. 어디서 힐링인 척하고 있어 건방지게. 어디지? 아니 이거다 이거다. 아주 좋아요. 왜 공구 상자에 카드를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여긴가 보다. 짜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주인공아? 왜? 뭐가 문제인데? 이게 문제인가? 카드를 숫자 순으로 나열하라고? 이게 아 이렇게 마지막에 가야 되는구나. A가 그랬구나. 이건 뭐야? 어? 됐다. 분류법이 3개. 색깔별로 해야지. 색깔별. 이게 아닌가? 너무 색깔별로만 했나? 삐져나온 종이도 좀 맞춰봐요. 어떻게? 그럼 삐져나온 종이부터 그러면 순서를 해볼게요. 짜잔! 와 너무 이쁘다 진짜. 분류법이 뭐가 있을까? 아 이 표시가 뭔가 단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뭔가 연관이 있을 거란 말이야? 파일 색별부터 한 다음에 글자 색으로 연결해서 맞춰보시면 안 될까요? 물음표? 어? 야 지금 보니까 색깔별로 분류하니까 색깔마다 하나씩 사인이 없는 게 있거든? 한번 일단 색깔별로 분류를 해볼게. 다시 이렇게 하고 파란색 파일을 예시로 하면 파란색 파일끼리 모은 다음에 초록색이 이어진다고 낙서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인접하는 거라고. 얘가 초록색이니까 아래 파일이 초록색인데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인접하는 거. 그리고 그러면 아무 사인이 없는 거는 중간에다가 넣어야 되고 이거 맞으면 게임 찢어버린다. 하... 근데 맞는 것 같아. 어떡하지? 찢어야 될 것 같아 이 게임. 찢어버리겠어! 미친 게임! 자 이번에는 어떤 정신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주 기대가 돼요. 뭐지 이거? 이 퍼즐이 좀 많이 어려운가? 시작부터 좀 뭔가 이렇게 맞춰져 있네?
일단 식물부터 빠르게 화재를 조립을 해봅시다. 얘 또 고양이가 또 개박살 냈나 본데? 아유 또 뭘 이렇게 요란하게 부셔놨을까이. 됐다! 이건 뭐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돼? 진짜가 이거였구만. 아 혹시 서랍이 아아 난 너무 화가 나 얘들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쩐지 조각수가 기이할 정도로 많더라고. 눈에 띄는 색깔들부터. 다 꺼내봐요. 일단. 뭐 약간 도자기 그림인가 보지? 도자기 그림? 도자기 그림인데 그 그림이 화석이니까 되게 화석의 일부를 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다 그지? 이거 화석이 다 맞는데? 전부 다 화석이네. 화석에 자국이 찍힌 석판. 얘가 아닌데? 어디지? 일단 이거 여기다. 짜잔! 뱀 화석. 심플하고 좋군요. 이런 정리정돈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 있어. 야, 말 끝나기가 무섭게 정신병. 정신병 또 시계 올 것 같은 서랍장이 나왔네? 게임기. 게임기 누가 봐도 여기다, 그지? 나와. 나와. 여기 아니야? 여기가 아닌가 봐. 뭐야, 딱 맞는 느낌이, 아, 여기 있네. 딱 맞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였네. 그러면은. 이게 여기네. 누가 봐도 이게 여기네. 아니, 이거 뭐 맞춤 제작했어요? 오늘 날만을 기다리면서, 어? 이런 거 만든 거야? 큐브. 큐브가 여기네. 기분이가 좋네. 너 나와. 아, 나 또 정신병 시작되네, 이거. 색깔 무조건 맞춰야지, 그지? 그럼 이게 여긴가? 안 쓰러지는 거 보니까 이게 여기가 맞네. 약간, 뭐가 보일랑 말랑, 불편해. 불편해. 뭐가 보여 지금. 뭐가 보인다. 보인다. 불편함이 보인다. 아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애매하지? 이건가 보다. 이게 제일 넓네. 됐다. 아 나도 점점 미쳐가나 봐 얘들아. 근데 약간 틈이
에헤이! 이게 끝부분. 아이 귀찮게. 어쩐지 뭔가가 빠진 것 같더라니만. 내가 봤을 땐 얘 게임 안 해. 그냥 이거 맞추려고, 이거 이렇게 꽂으려고 이렇게 샀어. 그냥 이 게임 안 하고.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근데 이거는 뭔가 규칙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뭐지? 어? 야 지금 보니까 빨간색 버튼들이 바닥에 하나씩 있네? 아 빨간색 버튼의 개수? 이거? 그럼 1, 2, 3. 아 진짜 너 정신병이야 뭐야. 아니 근데 둘 다 샀는데? 이거랑 이거는? 여기는 빨간색 버튼의 개수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마지막 두 개를 바꿔보자고. 오케이. 그래도 안 되는데. 어? 뭐야 이거? 어? 와. 어? 야! 이 정신병이야! 이걸 왜 켜놔? 켜놓고 보관하는 거야? 아 무서워 이제 막 소름 끼쳐. 아 어떡해. 야, 이렇다니까? 얘 게임 안 해. 장식하려고 지금 게임기 사놨어. 와 이건 또 뭐니? 아! 못 볼 걸 보고 말았어. 일단 다 꺼내. 어 젤리다 맛있겠다. 일단 다 꺼내고. 내가 봤을 때 중앙에 있는 게 이 초록색 퍼즐일 것 같네요. 그죠? 오케이. 그렇구나. 일단 이렇게 쫙 둬보자. 뭔가 그림이 이상한데? 이렇게 두는 게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그지? 뭘까? 어떤 식으로 이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일단 이 호수를 기점으로 이어볼까? 되게 애매한 무늬가 나왔네? 이게 여기 아니야? 어? 야 너네 다 나와봐. 이거 약간 로직 퍼즐인가 보다. 오케이. 이게 가장 윙인가? 아 이제 보인다. 보인다. 정리의 실. 어. 이렇게네. 그지? 그리고 이렇게 끝나는 거고. 마지막 한 조각 어디? 짜잔! 오케이. 정리는 하다 보면 다 보이는 법이지.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걸 넣는 건가요? 뭔가 좀 더 딱 맞는 게 있을 거야.
여기에다가 이거 넣는 거 맞는 거 같은데? 1, 2, 3. 오, 이거. 이거 왜 순서가 다르지? 이렇게 넣어야 되나 그러면? 아, 맞나 봐. 이게 맞나 봐. 아, 이 딱 지금 딱 들어맞잖아. 그렇지? 4 3 1 2 0. 자, 됐고요. 누가 봐도 체스. 누가 봐도 모래시계. 근데 다 모래시계. 모래시계 모양. 모래시계 모양. 없는데? 이런 건 어디다 놓? 이게 여긴가? 이건 어디다가 놓을까? 어? 이게 맞나? 뭔가 딱 맞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실루엣이 지금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이게 알파벳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여, 내려와. 아이, 모래시계가 아니라 리본이었네, 이거. 동그라미. 아니, 너무 큰데? 이건 여긴가? 되게 애매하게 실루엣이 있다. 아우, 여기 뒤에 뭐가 이렇게 많냐? 젤리는 도대체 왜 보관하는 거야? 버려! 썩어! 이거 여기 있다. 여긴가? 맞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일단 곳을 두 개. 체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어? 설마 위에 올려놓는 건가?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나? 이거 여기다 끼는 건가? 야, 딱 맞아. 대박. 이게 여기 들어왔나오? 아, 오, 눈썰미 좋다. 이게 여기네.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 이거 아니고 이거다.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고. 그러면 이게 뭐고? 뭐야, 이면체야? 아,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1, 2, 3. 아, 0이 있네. 미친 거 아님? 0, 1, 2, 3, 4. 아, 이번 거 별로 고통 안 받고 재밌겠다. 좋아요. 이제 저 상태로 보관해놓고 저 게임 안 한다고. 그냥 보관해놓는다고. 와, 야, 이거 제일 어지러운 게 나왔네. 와, 아,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돼? 아, 아, 일단 이거다. 너 나와. 일단 커다란 것들부터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을 거야. 이거 뭐 접을 순 없나? 와, 답답하네. 이건 뭐예요, 근데 여러분? 낚시하시는 분들 알아요? 뭐 그냥 초코바가 있네, 여기? 이거 여기 있다. 아, 이게 낚싯줄이에요? 아, 낚싯줄을 이렇게 초코바처럼 포장해 놓는구나. 나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희쁨이한테 농담 삼아서 나 낚시를 취미로 해보는 건 어떨까 하면 등짝 맞아요. 이 미친놈이 이러면서. 낚시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며. 이거를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다가 일단 여기가 미끼 놓는 곳인 것 같아. 아닌가 봐. 맞나? 이거 뭔가 딱 들어가는데? 이게 있네. 지금 패턴이 동일한 게 있네. 하나 더. 어딨어? 이 패턴에 날씨가 위에 있다고? 아, 초록색이어서 안 보였네. 빨간색으로만 봤어. 그럼 물고기가 여긴가? 크기를 보니까 여기다, 그지? 누가 봐도 여기네. 근데 지금 무늬가 또 무늬가 있네, 이게. 오케이.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건가? 뭐야, 얘들아, 낚싯줄이 여기 있는데? 야, 이게 낚싯줄이라며. 낚시 고수들 없어? 내 방송에? 아, 이거 떡밥이라고? 아, 그렇게 이렇게 약간 숟가락으로 막 휘휘휘휘 이렇게 하는 거? 아, 여러 개 쓰는 거라고? 뭐, 그래. 난 잘 모르니까 너희들 말만 믿을게. 이게 여긴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스프링 소리가 나네? 뭐잉, 부앙, 뭐해? 저 낚시 고수인데 저거 낚시하다가 배고프면 먹는 초코바예요. 와, 제일 신용이 안 가는데, 제가? 아씨, 뭐지? 나 낚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이거다! 여기 위치 이거야. 2 3 4 5 딱 맞네. 이게 여기고. 일단 가장 끝에 있는 거를. 여기가 아닌가?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돼? 아, 이 초코바를 다른 곳에 두고 싶은데, 다른 곳에 두면은. 아! 지렁이가 추 옆쪽인 것 같다고? 잘 겹쳐서 놓으면. 근데 다 안 들어가는데? 전혀 틈이 없는데? 지렁이 아래에 놓은 걸 위로 올려보자고? 이렇게. 야! 맞는 느낌이. 이게 아닌가? 어제 이건 맞아. 그럼 이거겠네. 그럼 이거겠네. 이거! 이거지! 일단 병원부터 빨리 가자. 정신병원. 지렁이를 이따위로 보관하는 사람이 어딨어 도대체! 내가 봤을 땐 이게 여기 맞아. 위치를 찾아보자. 하나만 잡으면 됐어! 이걸 기점으로. 자, 일단 기준점이 이거 잡혔거든? 딴 거 다 치우고 하나씩 놔볼까? 여기다. 이것도 맞다. 근데 이게 안 맞다고? 기준이 뭐야, 이씨.
됐다. 조금씩 막고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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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려웠다. 그 가장 끝부분에 있는 것들이 되게 패턴이 어정쩡하게 있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노가다 해서 찾는 수밖에 없었네요. 어? 야, 초코바 가운데에 딱 놓으니까 맞는데? 어, 이게 맞나 보다. 오케이. 그럼 이게 여긴가 보네. 그러면 이게 여긴가 보네. 아, 이제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구나. 어, 이제 맞기 시작하네. 어. 여기 아니야? 얘 위치가 어디야? 얘가 가장 미친가 보다. 아, 그러네. 그러네. 몽촉한, 아니, 각진 애들부터 지금. 각진 애들부터. 됐다! 아, 가운데에는 여백의 위였군요. 여기도 뭔가 이제 가득가득 채워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 역시 정상인이 맞나 봅니다. 안녕. 너도 참 고생이겠다. 너 주인 때문에. 아유, 고로롱 소리가 진짜 듣기 좋아. 그렇지 않아? 의학적으로도 저 고양이들의 고로롱 소리가 그 정신건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학 보고서가 있대요. 놀랍죠? 그냥 단순히 기분이었던 게 아닌 거지. 진짜로 우리가 정신적으로 좋아지고 있었던 거지. 맞아. 손을 올려두거나 배에 귀를 가까이 갖다 대면은 그 고롱고롱 하는 게 진짜 ASMR 저리 가라야 그냥. 야, 이거 되게 편안한데? 웬열로 또 이렇게 딱 맞는 것들을 이거 어디다가 둬야 돼? 이게 여긴가? 여기구만. 그래, 이 정도는 나도 아주 기쁘게 할 수 있지. 고양이 데려와. 나만 고양이 없어 이러지 말고. 어? 뭐야? 이게 분류 기준이 3개가 있다고? 에? 이게 도대체 무슨. 아, 이렇게인가 보다. 이렇게가 맞나? 색깔별로. 이렇게? 어, 맞는 것 같은데? 틀이랑은 전혀 맞지 않지만 어! 맞네! 오, 좋아요. 색깔만 맞추면 되는 거네. 오케이, 다시 한번. 무늬가 있나 없나? 무늬가 있나 없나가 맞는 것 같다. 그지? 어, 개수 딱 맞아. 구멍이 있는 거, 구멍이 없고 무늬가 있는 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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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너 누구세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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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어떻게 정리를 하면 소문이 날까요? 잘 정리했다고. 여긴가? 여기 아니야. 여기다. 그지? 딱 맞는 느낌이 들어.
진정하고. 이건 뭐야? 이거 뭐 둘 데가 있기는 해? 이거 말어. 야 불편해 말아. 일단 이거. 이거. 이거는 여기겠지? 이건 일단 딱히 맞아 보이는 곳이 없어 보이는데. 아, 이 단추들을 어디에다가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건 여기일 테고. 이건 여기 같은데? 이게 여기다. 그지? 이거 여기인 듯? 가위들을 다 어디다가 놔야 돼? 여긴가? 가위를 이 가운데에다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야! 이거다. 근데 딱 봐도 이렇게네. 선이.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지. 이제 슬슬 적응해야 할 때야. 근데 이걸 진짜 어디다가 넣어야 되지? 진짜 모르겠네. 혹시 다 될 수 있나요? 아, 주웬냐 발발이 지와와. 아, 아하. 여기에다가 뭘 더 넣어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밑에도 있어? 아, 주웬냐. 아, 오케이. 아니 넘어질러져 있으니까 이게 뭐 보여야 말이지.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잘 넣었다고 소문이 날까요? 벌써 소문이 났네요. 잘 넣었다고. 이렇게 넣는 거 맞나? 지금 딱 맞는 느낌이 없거든? 뭔가 색깔 순서가 따로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자리가 아닐지도 모르고. 여긴가? 여기가 맞는 듯? 근데 뭔가 이렇게 그 딱 맞을 때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 봐봐. 이거 이런 소리가 들려야 돼. 정확하게 맞으면 그 소리가 나. 이거 놓을 때가 소리가 제일 잘 들리네. 여기 또 있다. 근데 지금 이걸 뒀을 때 하는 소리가 안 들리거든? 그래서 아직 몰라. 여기가 아닐 수도 있고 순서가 틀린 걸 수도 있고 뭐 빨주노초 파남보 약간 색깔 순서로 둬야 되나? 이게 흰색이 맨 위인가? 검은색이 맨 위인가? 일단 틈이 없이 딱 질서 정연하게 있는 걸로 봐서 이 자리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순서는 아직 모르겠고요. 일단 단추별로 정리를 좀 해보자. 이거 색깔별로인가? 따라 유난히 브금이 정신이 나갈 것 같네요. 왼쪽 끝에 검은색 단추 있어요. 이게 지금 단추 구멍이 두 개니까 두 번째 칸에다가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놔도 보자고. 여기다. 이게 여기고.
이 클립이 여기인 것 같은데. 오케이. 클립 찾아. 오케이, 클립이다 이 자리는. 더 벌어진 어? 뭐야 이 노란색 단추 숨어있어. 클립, 완전 벌어진 클립. 뭐야? 하나 어딨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가운데 칸 위에, 아. 미안. 자, 아래는 다 끝났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가 둬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가위가 이 중앙부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 이리저리 두다 보면은 딱 들어가는 곳이 있지 않을까? 됐다! 아! 헐! 설마! 아 야 미친 거 아님? 나이테 위치에 맞춰서 두는 거야? 미친! 야 진짜 병원 가자 지금 당장. 나 이거 안 되겠어. 너무 위험해. 이 친구 너무 위험한 친구야. 무서워. 그 와중에 자리를 딱딱 잘 찾아가는데 자신도 무섭고. 이거 있다. 다 했다. 야 이게 여기네. 아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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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맞다고? 어? 단추는 이렇게 딱 놓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대충 놔도 되네. 어?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쉿 하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정리 판정이 됐네요? 아 이거 조금만 더 이쁘게 색깔 순서대로 배치할걸. 다시 못하나? 아 근데 이 다시 하기를 누르면 다시 완전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 DLC는 여러 가지의 분류법보다는 그냥 어질러져 있는 거 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스테이지가 좀 많네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것도 나이테에 맞춰서 둬야 되는 거 같네. 그지? 이거 뭔가 간섭이 서로 안 일어나게 둬야 되는 건가? 뭔가 안 맞는데? 그리고 왜 시계 하나가 부족하지? 어? 이거 세울 수 있어. 아 오케이. 일단 반지를 하나씩 꽂아놓고. 반지도 설마 각도의 개수? 맞춰서 놔야 되나? 4 5 6 7 어! 아! 야!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옆에 서랍을 열려면은 반지를 다 끼워놔야 돼? 와 진짜 환자한테 딱 맞는 보석 케이스네. 딱 맞는 곳 없어? 딱 맞는 곳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맞추는 거야? 어?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여기에다가는 다른 거를 둬야 되는 걸 수도 있어. 시계를 맞추면 이쪽이 열리지 않을까 싶은데? 바늘을 모두 이어보자고? 어? 어? 야 잠깐만 뭔가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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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얼굴이 나오고 있어? 오! 오 대박! 그래 여기가 열렸고요. 어!
야, 딱 들어간다. 이거다. 아니 뭐 방탈출이냐고. 뭐냐고 이거. 치워봐. 금괴를 닫아보고. 어, 여기가 아닌가? 딱 안 맞는데? 딱 맞네. 좋아. 우리 고양이도 있네. 누가 봐도 이거 놔야 돼, 그지? 누가 봐도 이거가 절대 아니고요. 아, 왜 이렇게 커? 아, 더 보니까 진짜 개 크네, 이거. 브로치를 놔야 되는 건가? 얘를 빼고. 뭐가 순서가 있는 건가? 일단 여기를 채워보자. 어! 그래, 이게 맞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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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아. 이게 다야? 그럼 이건 끝난 거고, 이 밑에를 이거를 채워볼까?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어? 이거 가운데가 지금 딱 맞았거든요? 됐다. 이제 이것만 맞추면 되는데, 이게. 어? 어? 왜 이렇게 되는 건데? 맨 처음 스타트는 멀쩡하다가 오른쪽, 아래, 왼쪽 뭐 이런 건가? 아, 이건 좀 억까다. 아, 다른 거는 다 이해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지금 이해를 못했어. 부엉이 부리들이 이어진다고? 끝부분이? 와, 진짜 지랄이네. 아,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진짜 지랄인데? 다음 넘어가. 이 녀석 귀여우면 다야? 다야. 고양이는 너무 완벽한 생명체야. 이건 뭐야? 어? 뭐야, 이 마법의 서랍장은 뭐야 이거? 옮길 수 있네? 야, 뭐야 이거? 웃긴다. 여긴가 보다. 이게 여긴가 보네.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구먼. 이지.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서랍장이 이제 나오는데요, 막. 4차원 주머니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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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이제 더 이상 정리 게임이 아니야. 진짜 정신병 게임이 됐어. 아, 왜 그래? 아, 하지 마.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 트로피? 어? 여기 도토리 트로피 자리. 어, 자, 하나씩 외워. 이건 뭐야? 병, 요람, 손가락? 몰라, 일단 다 꺼내봐. 꺼내보면 알겠지. 여기 사과 있고, 파이, 찌르기 더. 어, 호루라기였네. 손가락이 아니라 호루라기.
어? 계란. 고양이? 이 달팽이처럼 생겼네. 어? 컵이다, 컵. 전구. 이건 뭐지? 랜턴. 이거 덜렁다크 트로피 아니에요? 이건 뭐야? 땅콩? 어? 땅콩이 있네 진짜로? 고양이, 까마귀, 식물. 아니 어디가? 이건 전구고 누가 봐도. 고양이 들어가고 사과, 파이, 빨래 집게.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트로피 아니야? 테이프. 예. 아, 아 서랍은 닫게 해줘야지. 야, 이씨 게임이 쓰레기네 이거. 너만 만족하면 다야? 어, 오, 어, 오, 오. 걔가 아닌가? 이 서랍을 다시 뺄 수는 없네요. 한번 끼면은 다시 뺄 수가 없고. 일단 꽂을 수 있을 만큼 다 꽂아보자. 아 뭐지? 뭐지 이 기분 좋음은? 뭔가 기분이 이상해. 너무 만족스러워 지금. 어 이제 안 만족스러운 것 같아. 다른 거. 오케이. 자 이제 이거에 맞춰. 야 너 주인 누구야? 아 왜 이렇게 못 먹고 자랐어? 어? 누가 괴롭혀? 에 형이 도와줄게. 이게 여긴가? 어, 야, 한 번에 딱딱딱딱. 역시 집사는 보는 눈이 다르죠. 아주 만족스러워요. 에? 에? 내가 봤을 때 제작자 아이디어 떨어졌어 지금. 어 뭐야 이거? 에 자동으로 닫혀버리는데. 됐다. 아, 좀 편안하긴 한데 제작자가 살짝 불쌍하다. 이게 뭐야? 어? 어 이제 3D까지 이마? 어? 뭐지? 어. 어. 야, 치워.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아. 커플이네, 커플이야. 어? 자동차들끼리. 야, 씨, 더러운 세상. 자동차들도 커플이 있는데 말이야. 여긴가? 와 이제 막 땅을 정리하네? 놓는 소리 들려요? 막 쿵 이런 소리 들리는데? 가운데 숲을 기점으로 이렇게 둬보자고? 아 그러네. 아 똑똑하다. 내가 이걸 이렇게 어
있다. 어? 자동으로 맞춰졌는데? 아, 땅 색깔별로 맞추는 게 아니었네요? 이게 여기겠네? 짜잔. 와. 뭐지? 뭐야? 나 드디어 미쳐버린 건가? 정리하다가 드디어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버리고 만 것인가? 어? 끝났어? 재밌었어요. 자, 일단 빨리 제작진을 납치해서 병원에 데리고 갑시다. 지금 저런 상태라는 거 아니야. 서랍장을 딱 열면 우주가 펼쳐지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 아니야. 근데 아주 재밌게 만족스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아주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자,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A Little to the Left의 DLC 버전이 나와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합시다. 또 다른 DLC가 나오면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